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를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였죠. 그리고 한국은 3.5%였는데 지난 9월 18일 날 미국이 기준금리를 0.5% 빗것을 인하시켜서 미국은 상한이 5%입니다. 우리나라는 3.5%였는데 지난 과거를 보게 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도 인상하고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떨어지면 우리도 떨어뜨리는 그러한 것이 반복적이고 연속적이었죠. 그래서 지난 미국이 9월 18일 날 기준금리를 빗것으로 인하시켰기 때문에 10월 10일 날 반드시 한국도 기준금리를 3.5에서 0.25% 인하시킬 거라고 이미 제가 방송을 해 드린 바도 있는데요. 극적으로 오늘 기준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한국은행은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시켰는데요.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바뀐 것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요, 물가상승률이 뚜렷하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심리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가계부채가 증가됩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에 이렇게 투기도 하고 투자도 하게 되면 금융시스템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창용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유의해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계 기준금리 그 인하 속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가가 안정돼야 돼요. 그리고 경제성장이 좀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금융기관의 금융시스템이 안정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정책의 크나큰 변수가 없다면 금리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또 가계대출이 증가되면 금리를 인하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도 올라갑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도 인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률이 2% 이상이 되면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없는 구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은 5%고 이제 한국은 3.25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갭 차이가 지금 1.75가 났어요. 갭 차이가.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요, 다음 달 11월 5일 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11월 7일 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회의가 있는데 과연 또 내릴 건가 하는 게 이제 의문점이 갑니다. 원래는 0.25 정도 내린다는 그러한 선례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은 물가 근원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쉽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대선이 끝나고 마지막에 미국은 기준금리가 12월 8일 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번 남았어요. 그러나 한국은 언제가 기준금리를 하느냐? 한국은 언제냐면은요, 기준금리가 11월 28일이네요. 예, 다음 달 11월 28일 날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과연 또 내릴 것인가? 예, 물가 상승률이 안정이 되고 가계부채가 감소되고 집값이 좀 잡히게 된다면 내릴 확률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도 미국의 금리 인하 영향에 따라서 역시 동결시킬 것이냐, 인하시킬 것이냐, 즉 긴축에서 완화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요. 자, 2024년에
대한민국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떤 영향에 따라서 우리 주택시장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